소민이가 악플 때문에 그래. 빠진다고.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시던데?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아, 그리고 솔직히 악플이면은 예. 어떻게든 있어야지. 그럼. 그것 때문에는 거의 피해자가 일자리를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그치. 만약에 악플 때문에 소민이가 상처받았으면 저희 가만 안 있습니다. 예. 이주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예, 소민이의 아이고. 꿈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저도 예. 그렇습니다만 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은 전소민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녹화한 날입니다. 깨지지가 않네. 마지막인 만큼 전소민 씨를 위해 특별한 추억이 담긴 선물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단풍나무에 단풍 잎을 걸 건데요. 런닝맨 스태프들에게 전소민 씨를 향한 마음이 담긴 단풍잎 편지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스태프한테? 우리가요? 네. 네, 편지지는 히든 미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레이스 종료 전까지 소민 씨 옆에서 하트 포즈를 취하며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에 찍히시면 10장이 한 분한테 나가요. 거고 그래서 그 10장을 스태프들에게 몰래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 저렇게 10장이구나. 소민이가 좋아하는 결의 네, 내용이에요. 이거 소민이가 짠 거예요? 약간 결이 좀 소민이가 좋아하는 결의. 민원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네.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아. 그냥 좋아할 만한 거를 준비한 거고요. 진짜 잘한다, 잘해라. 잘 알아. 자, 그래서 스태프들은 중복으로 편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저희가 코스별로 5장씩만 폴라로이드를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벌칙은 그러면 어떻게든 아, 뭐 좋은 날 벌칙을 합니까? 그냥 뭐 좋은 날 벌칙을 합니까? 그냥 뭐 전소민 찍으면 같이 빠지는 거 좋은 날이 좋은 날 저 좋은 날 편집해 주세요. 뭐하는 거야? 좋은 날이 아 이거 진짜 아니, 버릇처럼 그렇게 하지 마요. 아니 형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조심해야 돼. 내 얘기 들어봐. 왜냐하면 여기다 네. 우리 따뜻한 마음을 정하니까 네. 괜히 그런 생각이 정하니까라뇨. 네. 따뜻한 마음을 정하니까가 뭐예요? 네. 폴라로이드에 찍혀야 하는 히든 미션용 포즈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아, 포즈가 있어요? 네. 여섯 가지 종류의 하트 포즈인데요. 이 중 한 가지를 각자 선택해서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나는 이거지, 나는 이거. 아, 이거 하나씩 아, 내가 이거 할게, 그럼. 아니, 왜? 왜? 가위바위보 해야지, 가위바위보. 이건 날 할 수가 없어. 이거 해야지. 이거 전환근 근육되면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안 꺾고. 이거 단일 어떻게 한 거야? 꺾이지가 않아. 이거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하트가 이쁘다기보다는 애들이 이뻐, 애들이. 이거를 한 친구들이 예쁘네. 우리 가니까 엉망이지. 우리 가니까 엉망이네. 이렇게 한다고? 이따 가위바위보 하시죠. 이렇게. 자,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거 괜찮네요. 자, 가위바위보. 안 돼. 오케이, 셋 됐어. 셋. 오케이. 아, 나 잠깐 멈춰. 하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컴온! 야 잠깐만. 아 이거 쉽네 이거. 나 이거. 야, 너 저거 다. 너 이거 할 수 있니? 야 너 이거 팔 꼬이지 않겠냐? 한번 꼬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난 아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형, 야, 뭐 하는 형 변신한다. 야, 너가 뭐야? 아예 안 돼. 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이렇게도 잘 안 올라가는 발을 이렇게 어떻게 올리냐고 내가. 어머, 저게 뭐야? 온다. 무슨 행색이 왜 저래?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소민아. 야, 뭐야. 야, 아니 어때? 야, 네가 이렇게 지금 세팅한 거 아니야? 자기만 돋보이게. 오빠, 나 옷은 손 안 댔어. 이거 왜 찍어, 이거? 너 뭐 브이로그 찍어, 요즘? 나 브이로그야, 오늘. 아, 진짜?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옷들이 왜 그래? 언니. 야, 너가 이렇게 입으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안 짰어, 오빠. 그래. 오빠가 제일 충실했네. 자, 저희 이곳은 네. 도심 속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종합 테마파크 서울대공원입니다. 오랜만에 왔어, 서울대공원. 네, 오늘은 전소민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녹화한 날이자 런닝 투어 프로젝트 세 번째 여행 날인데요. 어, 런닝 투어? 맞다, 소민이. 아, 소민이 거? 원래 우리 다음에. 야, 잊고 살았다, 소민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투어를 함께 해줄 런닝 투어. 볼을 좀 뽑도록 할게요. 좋아. 왔어? 자, 다음은 나다. 전소발이다. 야, 전소발이야. 나 소민아. 아, 오늘 전소민의 런닝 투어구나. 나의 투어야, 나의 투어. 자, 그래서 전소민 투어는 특별히 전소민의 전소민을 위한 전소민에 의한 모든 걸 담은 전지적 소민 투어 굿바이 소민입니다. 전전전. 아, 이거 참. 아직은 실감이 안 난다, 소민아. 근데 저 잠깐만, 석진 형이 너무 지난주부터 좀 휘를 잡아가시는 거죠? 계속 감정이 연결이야. 아니, 그치? 아, 이제 연기하지 마요. 진짜. 억지로 눈물 나. 지극해. 혼자 너무 촉촉해. 아, 소발아. 자, 그럼 멘트를. 야, 정말 1초 살짝 왔어. 또 형 또 넘어가 그냥. 또 형 인기 끌려. 아, 넘어. 또 오빠 이거 한다. 또 눈물 흘려서 인기 끌려.
가져가려고 또. 아, 또 가져가려고 또. 이게 맞은 시감이 안 난다. 코스마다 준비된 미션에 성공할 경우에 전소민 씨에게 코 찡긋 배지를 드립니다. 아, 소민이네. 가능성 있어. 웃지 마. 야, 대박. 웃지 마. 내가 진짜 좋을 때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소민이도 모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 코 찡긋 배지는 전소민 씨를 웃음 짓게 한 멤버에게 원하는 만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에서 배지가 가장 알겠습니다. 많은 두 명을 제외하고 복불복으로 뽑힌 1위는 굉장히 부끄러운 벌칙을 받게 됩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전소민 씨에게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기본 배지 25개를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마음껏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야, 진짜 너 그렇게 막 맨 입으로 그럴 순 없어. 맨 입으로? 진짜 나를 웃게 해야지. 소민 씨. 소민 씨, 어? 오른쪽이 좀. 아. 나를 진짜 웃게 해야지. 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소민 씨,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시원해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진짜 시원해. 소민이가 좋아하는 거래. 소민이가 좋아하는 거래. 소민이가 좋아하는 거래 좀. 스킨십 좀 아니? 그래 줘. 스킨십 좀 아니? 자연 아니, 아니 이어서 말고. 손잡고 있자. 손잡고 오른쪽. 손잡고 너 스킨십 좋아하는 거구나. 오래 야 손깍지다 손깍지. 소민아 코치가 손깍지 세 개 줘. 세 개 줘 손깍지 세 개. 야 손깍지. 야 근데 소민아 코치가 됐는데. 아, 스킨십 좀 아니? 자연 아니 이어서 야, 말고. 손잡고 있자. 우리 하루 종일 손잡고 너 스킨십 좋아하는 거구나. 야 손깍지. 야 손깍지 한번 줘. 손깍지 한번 줘. 야야야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다. 좋다 좋다. 좋다 좋아. 그쪽으로 옮겨서 네, 나머지 네. 설명 미션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넌 언제 못생겼어? 계속 이쁘지? 아니 못생겼을 때 야 시원하지? 소민아 오빠 너무 시원해요. 이거 한 100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우리 쌍라이트 한번 정제할게요. 근데 그거는 그 나도 껴야 돼. 오케이. 둘만 하는 건 안 돼. 같이 하 카메라 같이. 소민이가 가운데 쓰고 이거 난 오랜만에 난 마지막으로 어. 소민이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자, 요 오늘 뭐 야. 그동안 소민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안 해준 아, 거야? 왜 안 해줬어, 같이. 이제 합니다. 아, 나 하고 싶어. 소민이 또 시작했어. 아, 저것들 진짜. 그만하자. 그만하자. 야. 나갔다가 우리가 불 붙여 놓는 거야. 그다음에 공주님 입장하십시오.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 어때? 뭐? 자, 우리 이렇게 할 얘기 좀 하고 올게. 얄미워. 이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소민아, 하나 남겼다. 아이고. 아, 나 진짜 웃긴다. 형 안아줬잖아요. 아니, 나 옆에서 박수 쳤는데. 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이쁘다, 여기. 가을은 가을이다. 저희 전소민 투어 첫 번째 코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런닝맨의 정신나간 시인 전소민 씨의 시상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코스들을 준비했는데요. 정신나간 소민. 전소민 씨는 첫 코스부터 투어 종료까지 멤버들을 위한 자작시를 쓰시고 낭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 좋다. 소민이는 뭐 시상이 뭐 1분 1초로 그냥 떠오르나니까. 멤버들 역시 전소민 씨를 위한 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완성된 시는 마지막 코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쓰는 것처럼 쓰면 돼요? 그냥 시를 쓰시면 돼요, 그냥. 시를 쓴 적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여행을 왔으면 풍경도 즐기고 사진도 찍어야겠죠? 소민 씨한테 오늘은 특별히 간직할 수 있는 사진기를 드릴 건데요. 아, 오늘 할 일이 많네. 각 코스별로 5장씩만 촬영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5장이야? 네. 현재 투어에 남은 비용은 265만 5천 원인데요. 오늘 투어도 역시 모든 비용은 경비에서 차감됩니다. 전소민 씨가 먹는 거는 맛있게 즐기고 그래. 싶다고 하셔서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준비했는데 전소발! 굿! 전소발! 굿! 우와, 뭐야? 야, 소민아! 아, 전소발이 뭐야? 야. 얼굴만 이쁜 줄 알았는데 마음도 이렇게 이쁘냐? 그래서 입장료와 다가 비용은 총 7만 7천 원입니다. 어, 저렴하네요. 7만 7천 원이요? 네. 자, 그럼 가을 마음껏 즐기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시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온통 소민이네요, 오늘. 어? 소민아, 네? 나는 글도 그리지만 너의 코 찡긋 그 표정을 어, 그릴 거야? 그리고 싶어. 야, 근데 온통 소민이네요, 오늘. 그리는 거 한 번 보고. 아, 그러니까 배지를 받아야 얼굴 봐야지. 코찡긋을.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소민아. 진짜 내가. 사진인데 예능 사진 없네. 진짜 예쁘게 와, 그려줄게. 다 그냥 배우 사진. 아, 진짜 진짜, 뭐. 소민아. 아, 잘 그림 한 개 그렇지. 잘 그림 한 개 더. 그렇지. 아우 예쁘다. 수조로 하나 써야 되겠다. 날씨가 화창하니 기분이 옳다구나.
아 무섭다. 형 그냥 써주세요. 아니 그 나 그 쓸 뻔했잖아요 지금. 형 얘기를 쓸 뻔했잖아요. 아 무섭다. 아 조용히 써요. 각자 흩어져서 쓰셔도 돼요. 혼자 조용한 데서. 어 나 그럴래. 좀 슬퍼. 아 근데 아 쑥스럽다. 소발아 너 저쪽 갔으면 안 돼? 왜 오빠? 아니 자꾸 네가 볼까 봐.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오빠.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쑥스러워. 아 저 형은 왜 자꾸. 아니 형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쑥스럽다는 거야. 떠나 보내드리오리다라는 말 아니야 하지? 보내드리오리. 아 이게 대응이 짧아가 씨. 재석이 형. 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오세요. 웃으며 떠나 보내드리오리다가 보내드리오리다가 보내주겠다는 뜻이지. 아 보내드리오리다가 어. 감사합니다. 드리오리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써본 코너 하니까 아닌 것 같아.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네가 없는 런닝맨이라는 게. 이건 오빠 노래 가사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까 시가 가사 아니야.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오빠는 멜로디를 입히네요. 네가 떠난다는 게. 멜로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좋은데? 너 없는 런닝맨이란 게. 좋은데? 어? 뭐야 나 형 그거 어디서 듣던 노래인데? 여기 되게 좋다 이 노래. 그지? 뚝하면 멍하니 너가 눈을 바라보고 내 거 아니야? 갑자기 조성모의 런닝맨이. 그리고 내용도 게. 비슷해, 내용도. 아, 집중한대, 잠깐만. 아, 여기서 못 쓰겠다. 아,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갖고, 아, 나 정말. 한참을 오빠가 떠나. 왜 이렇게. 잘 가시오. 됐습니다. 전 다 썼어요. 야, 이거 펀치라인이며, 네. 형. 이거 다 쩐다, 썼어? 쩔어. 예. 야, 근데 나는 석진이 형이 그게 두렵다. 지금은 네가 없는 빈자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음 주에. 야, 소민이 왜 안 하니? 진짜 두렵다. 끔찍하다. 찍어주세요. 기억 못할. 아, 손 내리지? 예? 아니야, 나 포즈 있어. 나 하고 싶은 대로 찍을게. 자, 둘, 셋. 아, 좋아. 나 되게 귀엽게 나왔지 소민아 봐 이거. 소민아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야 이거 누가 찍었냐 이거. 재미가 중요해 재미가. 이게 뭐예요 오빠? 운동하는구나. 오빠 뭐예요? 여기 운동이 아유, 뭐예요? 스트레칭 하는 건데 자세가 안 나와. 요 하트로. 아니 이렇게 손 이렇게 봐. 아니 아니야 소민아. 아 빨리. 이렇게 빨리 찍어. 아니 손을. 아니. 형 나 포토그래퍼예요. 알았어 빨리 자. 머리. 자 소민아. 팔짱 쪄. 머리 위로 하트. 머리 위로 하트. 자 머리 위로 하트 하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찍었어. 어떻게 찍었어? 귀엽게 찍었어. 잘 나왔어. 우리 신혼여행 사진 갖고 있어? 있지. 오. 이거는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아 사진 너무 이상한데 어떡하지? 이거 뭔가? 아 근데 너무 진하게 나왔어. 야 그 미니쿠퍼에서 찍은 것도 있어. 진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너 이거 하나 가져. 헤이 감사합니다. 충성. 너 이쁘게 나왔다 되게. 오빠. 그 들어가요? 헤이. 헤이! 헤이! 동구 오빠는 아까 은은하게 또 호응을 해줬지? 아, 그래. 야, 그런 게 어딨어? 소민이 눈만 쉬면서 언니 진짜 두 장 썼어. 소민이 이거 했어. 두 장 썼어, 정말. 대단하다. 야! 뺏어도 되나요? 안 근데 돼요. 오늘 소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은 소민이 옆에만 있어, 딱 붙어 있어. 술 냄새 나! 오빠! 술 냄새 나! 아 이거 진짜 술 냄새 나. 술 먹었어? 아 이거 술을 먹고 술 먹었구만. 야 맨정신으로 잘 수 있냐? 야 맨정신으로 잘 수 있냐? 아 그렇지. 얘가 또 뭐 어떠라고 나는 알코올 중독이야. 먼 세상 어찌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아 너무 웃기다. 나도 잠 잘 잤어 어제. 아 그렇네. 어? 자 전소민 씨가 선물로 시를 주고 싶은 멤버 공개하시고 자작시 쓰신 거를 한 분씩 골라서 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시면서. 아, 그러면 일단 하나 먼저 읽을게요. 네. 이거는 그냥 조금 진지하게 써봤어요.
가을. 가을. 노랗고 붉게 물든 날 아름답게 바라보아 줄 때쯤 그때 나는 가야 하네. 빈몸에 나를 보고 내 마음을 의심하는 말기를. 의심하는 말기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주정뱅이 아저씨. 다시. 아, 주정뱅이. 술 먹고 행패를 부려. 주정뱅이 아저씨. 야, 너 왜 술 먹고 행패를 하자고. 이거 지효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가을은 지효 그래. 누나지. 가을 그래. 가을은 지효지. 지석진. 좋아. 지석진 애드리브에도 낙엽이 진다. 낙엽이 진다. 끝이야. 역시 뭔가 역시 전 작가야. 간직했는데. 역시 이거 책을 난 사람은 좀 달라. 달라. 와 이거 봐라. 빅바랜 애드립들 떨어지는 거 봐. 좋아야 되는 거야. 낙엽이 딱 떨어진다. 야, 형 다르다. 제발 몇 개 붙어 있어라. 야, 오늘 작품 한 몇 개 나오겠대. 한 줄짜리. 한 줄짜리. 이게 짧게 쳐야 돼. 단타야 요즘은. 그래. 양세 차라리. 나다. 야, 소민아. 이거는 제 입장 아니에요? 세찬이한테 이입해서 쓴 거예요. 양세 차라리. 나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볼 것 같아.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볼 것 같아. 너 아주 정신 나간 신을 써라, 신을. 그래. 형, 얘 정신 나간 게 맞다. 나 진짜 너무 느끼해. 형, 나갔다. 와, 나 진짜 너무 느끼해. 나갔네. 공감해. 공감해. 공감이다. 야, 소민아. 야, 이제 사귀어도 돼. 야, 나갔어. 야, 진짜 신은 신이야. 나 한 줄로 임팩트를 주네. 펜 나와. 이거 완전 웃기다. 자, 저희 이제 코 찡긋 배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물 따라 줄넘기입니다. 전원 단체 줄넘기를 하면서 멤버 2인이 줄넘기를 돌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대야에서 대야로 물을 전달해서 마지막 주자가 수조에 물을 채우면 되는데요. 총 5번의 기회 동안 모은 물의 양에 따라 코 찡긋 배지가 차등 지급됩니다. 오케이. 지금 사실 코 찡긋 배지를 소민이가 이건 성적에 철회에서 준 듯 하지만 비슷하게 줬어요. 저는 많이 줬어. 아, 근데 많이 받게 끔했어. 그래, 소민이한테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게 끔했어. 야, 너 왜 네 개냐? 이거 돌리는 것도 힘든데. 잘못됐어. 소민아, 너 간다고 뭐 하는 행동이야? 야, 근데 소민아, 형, 소민아, 너 빨. 야, 이씨 빨리 옷 입어. 너 이리 와. 너 아주 그냥. 나 저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또. 쟤 왜 이렇게 날 단속해? 야, 너 거 벗어서 줘야지 멋있게. 안 돼, 안 돼. 내 거 소중한 행사 안 돼. 찬이가 나를 단속하네. 자, 하나, 둘, 셋. 도전! 자, 전소민과의 마지막 도전! 그럼 나는 이거 뛰어 들고 가서 껴안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 껴안지라는 거. 야, 너 일로 와. 에? 너 안 될 거 같아. 아니야, 야, 돼요. 형, 아이씨. 나 일로 와. 아이씨. 돼요,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시작! 빨리! 오케이, 빨리!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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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오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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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지효! 야, 형 이거 안 된다. 야, 이거 안 돼? 이게 쉽지가 않아. 안 돼,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가 요령이 없어서 그래. 이거를 딱 해서 들어갈 때 형 이거 잘할 것 같지 않은데? 해봤어. 내가 할게. 서봐. 내가 들어. 아, 이거 애들이 이걸 잘 모르네. 해봐. 어떻게 하는지를. 조령이 해봐. 아, 정말. 자, 잘 넘으셔야 돼요. 뒷분들은. 아니, 진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과감하게 가야 돼. 오케이. 한번 자, 보자. 실력 보자. 자,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갑니다. 간다. 자, 과감하게 둘, 간다. 자, 과감하게 둘, 간다. 셋. 아, 가. 빨리. 네, 네, 형 천천히. 오빠 빨리! 오빠 빨리! 오빠 빨리! 받아야지. 아, 이렇게 받는 거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야. 아, 오케이. 내가 할게. 아,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오케이. 내가 할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게 요령이구나. 내가 그걸 내가 받으라고 그랬잖아.
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얼굴로 와요? 아, 이렇게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만 귀해 줘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자리를 정해 줄게. 너 여기서. 자, 세 번째 기회입니다. 얘 총 몇 번이죠? 다섯 번. 아, 그러면 야, 빨리 해야 돼. 오케이, 이제 좋아. 해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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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찬이가 알아서 하겠죠. 세찬이가 또 아무리 해줘. 자, 오케이. 자. 자, 준비. 자, 과감하게 해. 자. 오케이, 렛츠고. 고! 헤이! 와! 헤이! 야! 헤이! 야!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킹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팬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오늘도 내일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세상에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냐고. 그 물음에 대답 대신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든든한 금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MG생활금고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스텔라 맛있다. 쫄깃쫄깃해. 단연이의 떡볶이. 스텔라 떡볶이. 진짜 맛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끝내 체온을 지켜내는 이 기술은 히말라야로부터 따뜻하게 되돌리다. 히마 GTX 다운 자켓 블랙 야크. 오케이, 렛츠고. 고! 헤이! 와! 헤이! 야! 헤이! 야! 아이, 걸렸어. 아, 이게 뭐야? 야, 아니 형, 받을 생각이 없었네. 어? 이건 뭐예요? 받아야지. 아유, 뭐 하는 거야? 받아야지. 아니 무슨 뭐 저기 옛날에 그 목욕탕 그거예요? 어떻게 돼요, 뭐야? 야, 제대로 진짜 해보자. 야, 소민아, 네가 해볼래? 네가 해봐, 소민아. 네가 해봐. 그래, 네가 해봐. 근데 어? 들어가서 뛰면서 줘야 그래, 되는 그래. 거죠? 아, 이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형, 앞에 하세요. 괜찮겠어? 너 진짜 열심히 해. 그렇지. 웃음에 집중하지 말고. 아, 그렇지, 그렇지. 결과에 집중하자. 그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마지막 텐데. 그래, 그래, 그래. 웃음에 집중하지 말고. 너 경고야. 그렇지. 자꾸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그거 그냥 잘라버려. 형, 해내야 그렇지. 돼요. 오케이. 자, 가자.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가. 할게요. 자, 가. 오케이, 렛츠고. 아니, 시작. 오케이. 얼마. 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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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다. 얼차. 좋아, 좋아. 들어와, 형. 좋아, 좋아, 네. 좋아, 들어와,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야, 들어와야 돼, 다리 힘 빠져, 들어와야 돼, 야, 들어와야 돼, 다리 힘 빠져, 들어와야 돼, 다리 힘 빠져, 왜 안 들어와, 아니, 왜 안 들어와야 돼, 야, 아니, 왜 안 들어와야 돼, 야, 쌍이야, 야, 쌍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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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찬아, 야, 뭐야, 세찬아, 아니, 너 뭐해, 아니, 너 뭐해. 야, 들어와야지. 아니, 뭐 하는 거야? 들어와야지. 아니, 소민아. 야, 근데 진짜 소민이 진짜 마지막까지 게임 못 한다. 아니요. 정의 멤버 딱 두 명, 세 명만 할까? 다는 쉽지 않아. 자, 그럼 생각보다 네. 너무 못 하셔서 세 분으로 그는, 지금 할게요. 그 소발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빠질까? 그래, 그래. 어, 그래. 자, 그럼 소민이가 가운데 하고. 자, 그럼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하자. 제대로. 그래요. 야, 제대로 진짜 해보자. 시작! 자, 돌려! 자, 이제 점프! 자, 점프!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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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와! 좋다! 와! 자, 와! 와! 자, 가자! 가자! 와! 자, 와! 가자! 와! 가자! 자, 자, 와! 가자! 와! 가자! 자! 한 번만 더 했어. 이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야, 이렇게도 줄 수가 있구나. 야. 받았어야지. 아니, 돌았어요. 이거 네가 아, 내가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거는 니들 개그 욕심 때문에 안 돼. 자, 저희 추가 배지 획득 실패하셨고요. 이제 다음 코스 즐기러 이동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성공하셔서 결정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찍고. 아, 해, 그냥. 다 나와요? 나와요. 아, 소발이가 센터 와야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진짜. 오. 이거 소민이한테 편지 하나 써. 이거 받았어? 어, 아니. 이거 몰래 소민이한테 편지 썼어. 감독님, 받으셨어요? 소민이한테 하나.
예. 아, 저는 이미 아니에요? 썼어요. 아니에요? 너도 이거 하나 써. 있는데. 어, 있다고? 있으면 받으면 안 돼. 아, 이 자식아. 아, 저 씨. 얘 다 받았냐? 편지지 받았냐고, 엄마. 시끄러. 받아, 엄마. 자, 시끄러. 너 안 받았어? 받았어? 아, 오케이, 됐어. 나도 다 나눠줬어. 아,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쭈민아! 언니, 어디로 가요? 아, 열차 타네, 열차. 아, 이거죠, 코끼리 차. 아, 열차. 아, 코끼리 열차. 야, 이거 옛날에 타고 많이 갔는데. 와. 많이 탔어. 와, 코끼리 차. 저 근데 실제로 이거 옛날에 탔었어요. 아, 많이 탔죠, 저희 다. 와, 이거 코끼리 열차. 코끼리 열차다, 코끼리 열차. 아이고, 이거 코끼리 열차. 끼리끼리끼리끼리. 나 소민이 옆에, 나 소민이 옆에. 나 소민이 옆에 앉을래. 나 맞아, 나 소민이 옆에 앉았지, 그럼. 어떻게 앉을래? 아, 열받아. 아주 보고 앉으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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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여기 과천에 살아요. 아, 과천. 서울 대공원인데 뭘 어디 네. 가시는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먹고 살게요. 열심히 먹고 살게요. 오, 좋아한다. 자, 저희 두 번째 투어 장소까지 가기 위한 코끼리 열차고요. 한 명당 2,000원이고 14,000원. 아, 이거 이 정도면 뭐. 아유, 소민이가 다 쓰라 그래. 이 정도 써야지. 진짜 오랜만에 타봐. 사실 이 서울대공원은 이 코끼리 열차는 타줘야 돼요. 와. 아유, 수고하세요. 오늘 소민이 마지막이에요.